2024년 1월 27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사회에서의 접지 부족으로 인한 질병들. 2. 제임스 오시만 박사.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의 아침 편지에 이어 미국 생물의학저널에 게재된 에너지 의학 자, 제임스 오시만 박사의 표제의 논문을 번역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입니다. 부도체의 신발이 가져온 변화. 진화의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맨발로 지구를 걷거나 밑창이 가죽으로 된 신발이나 전기 전도성이 있는 모카신을 신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직접 잤거나 전기 전도성 동물 가죽 위에서 잤습니다. 1950년경 플라스틱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비전도성 물질, 플라스틱 및 고무로 만든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영화에서 클린트 오버는 절연 신발이 최악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오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염증성 질환이 증가한 주요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당뇨병의 증가가 단열 밑창에 있는 운동화의 판매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운동 부족, 영양 부족, 흡연, 알코올 중독,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약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염증 상태에 대한 다른 명백한 생활 방식의 원인들도 있습니다. 더 어싱 무브에서 클린트 오버는 훌륭한 이유를 가지고 신발이 인간이 만든 가장 파괴적인 발명품이라고 말합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제2형 당뇨병 발병률과 합성창 신발 판매 사이의 성장 곡선의 유사성. 1950년에는 신발의 95%가 가죽 밑창으로 만들어졌으며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발의 95%는 합성 비전도성 밑창을 사용합니다. 유사한 성장 패턴은 단열 신발 디자인 및 기타 라이프스타일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다른 만성 질환의 발병률을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상관관계는 분명히 암시적이지만 인과 관계의 증거는 아닙니다. 만성 질환 발병률의 끊임없는 증가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5년부터 2040년까지의 미국 인구의 암 발병률과 예측 추세를 보여줍니다. 예측은 간헐적인 지구의 표면과 우리의 피부 접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관행에 대한 일부의 개선이 없다는 전제하에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암의 증가 추세를 보여줍니다. 자가 면역 질환 및 알레르기와 같은 다른 만성 질환들을 초래하는 염증들의 증가 추세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염증의 기둥. 육안 관찰을 기반으로 고대인들은 급성 염증을 다섯 가지 기본 징후로 특징 지었습니다. 발적, 문지름, 부기, 종양, 열, 칼로루, 통증 및 기능 상실. 이 징후는 로맨 셀수스와 갈렌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현대의학 문헌에서 여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 상처가 난후 신속하게 접지를 적용한 사람들은 소위 위의 기본 징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랍게도
일부 임상의와 접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외상이나 응급 의사가 매일 보는 염증의 전형적인 징후가 실제로는 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염증 시 발생하는 인공적인 상처일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는 외상성 사고나 심각한 심혈관 문제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환자에게 접지를 적용하고 가능하면 회복 중에도 지속적인 접지를 제공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대식 병실에는 접지 연결이 좋은 전기 콘서트가 있습니다. 위 논문이 적시하는 바는 바로 얼마 전 아침 편지에 올린 저의 땅과의 즉각적인 접지 시 모기에 물린 상처가 한 시간 내에 사라졌다는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도록 지난해 토요일 대모산의 강연준 유튜브에 잘라서 올린 박동창의 맨발 강의 113 모기 물린 부위를 땅에 직접 대면 가려움과 부기가 즉각 사라진다. 접지의 염증 해소 효과를 같이 청취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제 과천 우림농원에서의 두분 여성분들이 맨발 걷기에 따른 놀라운 증언들인 맨발 걷기 치유 사례 329, 40년 고생하던 염증, 종기, 구내염 등이 깨끗이 사라지고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야 된다는 긍정 적극적 생활로 송순효와 맨발 걷기 치유 사례 330, 음식 불규칙, 스낵, 라면, 취식, 취침 등으로 268, 고혈압 위암 발병했으나 맨발 걷기 2주일에 약안 먹고 혈압 정상으로 희망을 찾다. 김순옥을 아래에 올려드리니 청취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